자,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틀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입맛이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과제 얘기니까 구름 과제를 빨고 가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이 부분은 편집될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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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름 과자 진짜 오랜만에 그것도 틀딱 단어야. 맞죠, 맞죠. 옛날 단어야. 나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쓰던 단어잖아. 중고등학교 때 솔직히 담배 피는 친구도 있잖아.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디 가냐면 과자 먹으러 간다. 그래, 뭐 뒤뜰 가서 구름 과자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랬어. 예. 꼭 살려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빨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좋았어요. 네, 네. 평가는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음식이 어땠니 저땠니 그러는데.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형은 사실 나이는 선 넘었거든요. 40 하나니까. 아,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가는 세월 어떻게 맞습니까? 너무 틀딱이긴 해요. 네. 제가 무슨 뭐 브리지스톤에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브리지스톤이요? 네. 그건 타이어 회사죠. 뭐죠 그게? 벤자민 버튼이요? 벤자민 버튼. 네네네. 브릿지스톤 왜 나왔죠?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브릿지스톤이 뭐야? 아마 타이어 회사일 거예요. 옛날에 그 큰 문제가 있었던.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가는 사람도 아니고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겠으나 지난 방송에서의 어떤 그런 그 반응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덕현이가 너무 이거는 유치원 입맛이다. 근데 그거 맞아요. 네, 그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하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할 네. 거 있어요. 뭐요? 이 새끼가 토랑콕을 얘기해서 그렇다. 지금 빌드업 했죠? 토랑콕 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빠져나가는 거야. 아, 이 새끼가 봐봐, 이 새끼가 일단, 본인이에요? 어, 우리 1빠. 그 다음에 너 A 입맛이다. 네. 이 새끼가 토란 얘기 존나 했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입맛이다. 그래, 이거 네. 네, 적함 딱이지. 딱 난 덕은 얘기 두 가지 했는데 1번 덕은 얘기했을 때 아, 요렇게 빠져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추어탕에 미꾸라지 같다. 예. 갈아버리고 싶다 이건가요? 나는 통으로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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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으로 우적우적. 네. 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토랑국은 무슨 토랑국이냐. 동그랑땡 떨어졌을 때 이거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 솔직히 말해서 동그랑땡은 써보죠. 그게 메인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절 음식을 잘 모르나 봐. 네. 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분이 그 DM이 하나 왔는데 네. 너한테는 왜 이렇게 DM이 많이 와요? 경상도 쪽에서 문어를 문어 명절 때 드신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예.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나는 살아생전에 경상도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숙회로 아마 드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경상도에서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셔서 제가 거기를 뭐 이렇게 막 안 좋게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 문어 그때 무시했잖아요. 누가 문어 먹냐고. 아, 내가 문어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자 뭐 과자 좋아하죠? 저는 좀 짭짤한 것들 좋아합니다. 짭짤한 스낵류 자갈치, 오징어즙 뭐 이런 것들. 형은? 저는 다 좋아해요. 저는 짭짤한 거 한 봉지 사면 달달한 거 한 봉지 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왜냐면 단과자 먹으면 짭짤한 게 먹고 싶고. 전 그렇게 갑니다. 본인은요? 저는 감자칩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단과자도 뭐 꿀꽈배기. 오레오죠. 오레오는 뭐 죽음이죠. 난 오레오는 그렇게 그렇게 막 저는 사실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단과자도 무지 좋아합니다. 아, 단과자를 선호하지 않아요. 한번 보죠. 가죠. 32강입니다. 이건 자갈치죠. 이건 자갈치죠. 자갈치입니다. 네, 이건 자갈치죠. 사실 이게 완전 장르가 다른 과자인데. 아, 존나 웃긴다. 문어 싫어한다고 했는데 문어 맛 자갈치는 좋아. 네. 네. 근데 이게 초코틴틴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 맛있거든요. 맞아요.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물려요 저거. 근데 그거는 저런 류의 초코 과자가 다 비슷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과자의 어떤 그 선봉에 있는 것은 다이제다. 다이제죠. 그렇죠. 네. 그 이 조그만한 거 하나에 막 1000칼로리가 넘는 그 압축돼 있는. 다이제가 어떨 때 좀 불편하냐면 그 통밀로 만든 과자잖아. 그래서 입에 사실 잔여물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남습니다. 많이 껴요. 네. 근데 자갈치죠. 자갈치. 자갈치는 술안주야. 이거는 진짜 국민 네, 소주로 과자입니다. 때립니다. 빠세 뭐죠? 빠세! 아 있어요. 빠세. 이게 이제 단 스낵류 과자의 대명사지. 달죠. 달고 두껍고. 이게 카라멜콘과 땅콩이라고 있었잖아. 카라멜 땅콩. 아, 카라멜. 그거예요? 어, 그거에 그 느낌이야. 땅콩 빼고 고운 느낌이잖아. 아, 두꺼운 느낌. 빠센 난 먹어본 적이 없어. 나 먹어본 적 있어요. 어때요? 빠세 좋죠. 이거 케첩 딱 찍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저런 과자는. 아 근데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감자칩인데 새우맛. 새우맛이 좀 나요. 새우깡이랑 좀 어떻죠? 새우깡이랑 맛 달라요. 다르죠. 아, 그래? 네. 네. 그럼 알새우칩에 가까운가? 아니요. 알새우칩이랑도 다른 맛이야. 좀 더 가벼운 느낌. 오잉 혹시 아시나요? 오잉은 알죠. 오잉이랑 저는 굳이 따지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빠세로 가는 게. 저는 빠세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저는 메이플콘은 그렇게 뭐 이게 카라멜콘과 땅콩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이거 또 스모키 베이컨. 이건 베이컨 칩이죠. 네, 왜냐하면 화이트하임은 이거 나와 요새? 베이컨 칩, 아, 나 모르겠어. 근데 베이컨 칩 정말 맛있는 과자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 이게 은근히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갑자기 나와요. 아, 네. 그 어디 그 지방 이렇게 막 내려가는 그런. 아, 데 말고 일반적인 휴게소. 편의점 말고 아, 약간 그런 쪽에 네. 있는. 네. 아. 근데 은근히 갑자기 어 여기 이거 파는. 그럼 사야지. 이런 게 있어. 화이트하임은 초코하임으로 가야죠. 맞아, 초코하임. 네, 화이트하임 좀 변종이야. 좀 느끼해. 나는 초코하임이었으면은 이쪽을 골랐을 것 나도 같아. 나도 초코하임이라면은 어, 굉장히 강력했을 텐데.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부셔부셔합니다. 저는 웨하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저 웨하스를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웨하스가 이제 사실 그 틀의 상징이죠. 무슨 야, 이게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과자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뿌셔뿌셔 이거 라면 따가 아니야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난 뿌셔뿌셔는 그냥 생라면을 먹어. 아 근데 이거는 전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웨하스를 안 좋아합니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좀 고급스러움을 갈 때는 웨하스가 맞아요. 웨하스는 사실 손님 왔을 때도 대접하기 좋습니다. 네. 손님 왔을 때 뿌셔뿌셔 내놓지 이런 네. 짜기. 어서 못 배운 새끼 뿌셔뿌셔를 내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대가를 뿌셔버리라. 그렇지 그거지. 네. 뚝배기를 확 그냥 네. 철퇴로 부신다. 예. 네. 네. 웨하스 하세요. 저 사실 둘 다 그냥 그래요. 봐봐요. 이걸 제공했을 때 해보라. 이거 그래. 처 맞는다. 그래. 그래. 맞아 이거 네. 형이 잘 봤어. 아니, 뚜기가 대기업인데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네. 대기업은 뭐 해물을 안 부숩니까? 네. 오한마로 대가리 깨물고 싶습니다. 웨하스 가시죠. 웨하스지. 네. 네.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웨하스죠. 네. 전 둘 다 그냥 그런데 웨하스를 안 좋아해서 저는 고소미입니다. 아 고소미 맛있어요. 네. 근데 나 허니통통 못 먹어봤어. 이게 허니버터칩의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아 약간 그쪽 변주인가? 아. 저도 고소미. 고소미 맛있어요? 네. 저게 진짜 약간 숨은 강자 같은 거. 맛있어 고소미. 이거는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렇지. 네. 롯센이죠. 롯데샌드는 네. 이게 슬픈 사연이 있는 과자입니다. 저한테만요. 뭐야? 네. 그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가졌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생쌀이랑 롯데샌드밖에 없었대. 롯데샌드 엄마 엄청 먹었대 배고프면. 근데 이게 사실 옛날 과자잖아. 근데 내가 아기 때부터 이걸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근데 좀 슬프셨겠다. 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한 달에 한 번 겨우 뭐 이렇게 좀 뭐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아빠가 월급 받으면 그거 먹구나 그랬대. 그래서 어릴 때 이거 먹는 거 보고 엄마가 울었대요. 에이, 뭘 이렇게 너무 이것만 먹으니까 얘가 이거 어린 애인데 이거 먹는다고. 슬플 일은 아니죠.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네. 뭐 드셨는데? 어렸을 때 뭐 드셨으면 흑파 먹었어요? 칙칙. 아, 칙이. 그렇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소나무 껍질. 아, 그러면 거. 인정이죠. 예. 네. 근데 베베도 맛있거든요. 이랬는데 애기 과자예요. 이거, 이거. 그 사실 진짜. 계란 과자 같은 종류 아니야? 근데 롯데샌드가 네. 아주 롯데샌드의 강자. 파인애플 맛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아, 그럼요. 예. 네. 이거 약간 옛날 과자라고 무시하는 분 있거든요. 어떤 이거 맛있습니다. 네. 넌 베베인가 봐요? 아니에요. 저는 롯데샌드는 안 좋아하는데 저런 류 중에서는 그 쿠키. 아 쿠키는 최고죠. 네, 땅콩 샌드. 좋아합니다. 아 이거 꿀꽈배기. 꿀꽈배기야. 아삭아삭하고. 그럼요. 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하고. 조청류가보다 꿀꽈배기가 조금 더 이 그 하드코어한 맛이 있어요. 아니, 난 조청류. 그냥 난 오히려 조청류가 하드코어해. 그래? 맛으로 봤을 때 좀 너무 달아. 나는 꿀꽈배기가 더 좋은데. 저거 이제 나도 꿀꽈배기. 저 입천장 찢어지고. 아, 다 날아가지. 꿀과죠. 꿀과백이죠. 네. 자가비도 뭐 맛있긴 한데 아, 꿀과백이는 모르깁니다. 이게 은근히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냥 땡깁니다. 네. 단과자 중에서는 저는 강력한 강자다. 네. 아 이건 자키자키죠. 자키자키가 맛있습니다. 아 자키자키 안 나오죠. 자키자키 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없어. 자키자키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다른 과자가 500원이었을 때 자키자키는 300원이었었던 때가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 기억 속에. 예,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싼데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꽤 자주 먹었었던 아주 네,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참 붕어빵 같은 경우는 좀 좀 아쉽죠. 저는 약간 가끔 별미로 네. 아, 있으면 오 이거 있네. 자키자키. 네. 네. 벌써 아, 이제 자키자키. 뭐, 세탁 냄새 불풀 풍깁니다. 네, 이거 체크입니다. 난 이거는 너무 좀 맛이 있으면 그냥 앞에서 어디 뭐야 미팅할 때 항상 저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 로터스 많죠. 예. 제크가 짭짤한 게 이것도 잘 만든 과자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제크가 예. 옛날에는 굉장히 길게 이렇게 가득 차 있었죠. 하나로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두 개로 쪼개더군요. 아, 내가 네. 체감상 줄었어요. 그래서 그 저
저는 저런 류도 좋아하거든요. 네. 제크, 특히 에이스. 에이스는 에이스지. 네. 에이스야. 네, 커피 과자잖아.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 제크가 조금. 그래도 제크. 그래도 제크. 네. 어 롤리폴리. 이거 롤리폴리죠. 롤리폴리가 네. 약간 그 담배 과자거든. 그, 네. 그리고 저것도 좀 고급스러운 축에서. 아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하지. 롤리폴리 진짜 맛있어요. 아 좋아요. 초콜릿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과자인데. 근데 바나나 킥도 바나나 맛있어. 나도 좋아해. 아 롤리폴리. 롤리폴리가 그... 세요. 네. 어릴 때 이제 담배 막 이런 거 괜히 아기 때 이렇게 물고 담배 아빠 따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 롤리폴리도 한 번 딱 까면. 아 저 한 통이야.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크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롤리폴리가 훨씬 낫지. 네. 롤리폴리야 이건. 이건 프링글스죠.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링글스류의 갈아 만든 감자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카칩 이런 걸 좋아하나요? 그런 걸 좋아하죠. 포카칩, 포테토칩. 저도 프링글스는 그 너무 짜요. 한국식의 감자칩이 아닌 듯한 느낌이에요. 갈아서 밀가루가 들어간 거를 네. 이렇게 잘 펴놓은 다음에 모양을 만든 그런 어떤 인조적인 맛보다는 애플쿠키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애플쿠키? 간식으로 정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요. 촉촉하니 프레쉬파이 이런 것도 얼마나 너무 맛있어요. 좋죠. 그래서 프링글스가 여기 떨어진다고요? 프링글스 뭔데? 근데 프링글스 너 나는 프링글스 잘 안 먹어. 오래된 뭐 전통의 감자 과자지만 전통의 감자 과자는 칩포테토나 포카칩으로 가야죠. 그게 더 맛있죠. 그럼요. 애플쿠키 2주 없습니다. 이거 올라가고 나서 애플쿠키 맛있어. 내가 맛없댔나요? 프링글스를 이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쿠키가 촉촉하고 저 안에 소스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아주. 네. 그래서 입도 안 뻑뻑해. 근데 프링글스를 먹다 보면 어우 짜. 네. 맞아. 너무 과해. 굉장히 큰 반향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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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그렇게 선동하지만. 그래. 아, 여기 애플쿠키가 프링글스를 이긴다는 건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포카칩이 났다. 그러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면 포카칩이 있어요. 네. 포카칩은 솔직히 말하면 우승 후보예요. 그래. 네. 근데 프링글스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집니다.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거 엄마 손파이를 고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양파는 링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왜요? 양파는 깡이 아니라 링이죠. 그런가? 그럼. 저는 그래서 엄마 손파이를 고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둘을 비교했을 때도 엄마 손파이를 더 좋아해요. 저는 양파깡도 참 좋아하거든요. 양파깡이 사실 케첩 발라먹기 좋은 과자예요. 그렇죠. 예. 이미 사전 차단했죠. 네, 네, 좋은데. 블락. 예. 아, 이 엄마 손파이 그 딱 열고 384겹인가 먹고? 그래 저게 이거 이제 조각조각 나온 그래 먹으면 아 좋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게 많이 안 달아요. 그래 아주 적당해. 담백하면서 이게 있어가지고 어느 음료에도 어울리고 엄마 손파이의 이 식감은 이 단단함과 부드러움 그 어딘가 사이 그렇지 맞아, 맞아. 중간에 딱 완전 딱딱하지도 않고 그래. 네. 이거는 엄마 손파이 그럼 감자 군것질 쨔는 뭐예요? 이거 둘 다 약간은 좀 주류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닭다리가 네. 원래 닭다리에 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오리지널 닭다리. 아 그거 있고 이것도 따로 이제 있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네. 너겟식으로 나온 거고. 맞아요, 이제. 맞아. 그 나겠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거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닭다리가 그 박스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양념이 세요. 세요. 예. 오, 존나 좋은데 그래가지고. 예, 양념이 세서. 나중에 좀 부담이 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거 이런 거 약간 좀 심심해. 그래. 에. 이게 약간 뭔가 느낌 수미집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수미집도 맛있긴 한데 닭다리가 괜찮잖아요. 저런 류의 저희가 사이즈가 작잖아요. 저런 류의 사이즈 작은 두꺼운 감자칩은 무뚝뚝 감자칩이라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도 포카치 포테토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무뚝뚝칩 먹고 어디서 파는데요? 편의점에 팔죠. 있어요? 네. 본 적이 없는데. 편의점을 자주 안 갔겠죠 그러면. 그래요. 자주 감자칩 사러 편의점을 안 갔겠지. 아 감자칩 사러 가죠. 그래요? 그럼요. 닭다리 너겟으로 가시죠. 네. 아 근데 뭐 버터링이나 이런 게 안 나오네. 아 바다 코코넛. 야 바다 코코넛이 진짜 너무 세다. 저는 조리퐁도 그냥 간식으로 먹는데 그렇지. 이거 솔직히 나 먹기 너무 불편하고. 나도. 네. 바다 코코넛 이거 한번 빠지면 최고의 과자입니다. 존나 처먹습니다. 나올 수 없어. 네. 호날두가 괜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바다 코코넛 엄청난 과자예요. 네. 맛있습니다. 고래밥이죠. 아 오리온 고래밥. 와 진짜 고래. 근데 고래밥도 박스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박스에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봉제된 것도 나 못 먹어. 아, 그리고 그래? 네. 틀 달라요. 모양이 아예 달라요. 네. 그거는 고래밥. 되게 한 2만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 그렇게 먹지. 근데 얘는
커요 저런 식으로. 제가 어제 롤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도 잠이 좀 안 와서 집에서 또 롤방송을 켰거든요. 아, 롤을 했거든요. 네. 그때 맥주와 함께 고래밥을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맥주에 어제 만났잖아요. 네. 아 그게 맥주에 고래밥 롤이었군요. 네. 못했나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원래 뭐 먹으면서 하면 지는 게 국룰입니다. 아 그래서 졌다는 거군요. 네, 저도 치킨을 먹었거든요. 자 네. 여러분 짬 캐스팅이죠. CW 저게 청우입니다. 저기서 나온 과자들이 굉장히 맛있는 과자들이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죠? 쌀 과자 있죠. 네. 짭짤한 거랑 단 거. 그것도 요즘 별로입니다. 고래밥으로 가시죠. 쌀 과자 무시하나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포카칩이 없네. 아 그러네. 이게 128강 8강 중에 우리가 32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링글스 떨어뜨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프링글스는 떨어뜨리면 맞아. 그게 네. 맞아. 마가렛이죠. 마가렛이죠. 네, 마가렛. 고구마깡 좋아합니다. 나도 감자깡이 더 좋아. 좋은데. 네, 마가렛이. 나 고구마깡 감자깡 다 좋아하는데 마가렛도 야 이거 한번 뜯어. 마가렛은 사실상 식사 대용입니다. 네,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어, 밥도 가능해. 허리가 좀 가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안에 뭐 초콜릿 뜬 것도 있는데 저는 마가렛 오리지널. 맞아, 오리지널이 맛있어. 네. 자, 가시죠. 베이컨이죠. 베이컨 칩으로 가야죠. 과자는 베이컨. 베이컨 칩은 이제 개점입니다. 드디어 떨어지는구만. 애플쿡이 무시하나요? 존나 눈에 가십니다. 지금 프링글스 떨어뜨려. 아직 막 프렌치파이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아 가십니다. 프렌치파이 존나 왜 개별로입니다. 프렌치파이가 별로라고요? 아 아니 끼세요? 제 취향 무시하죠? 아, 얘 이제 빼! 아 근본이 이렇게 아, 없어가지고 프렌치... 먹는 거 할 때 부르지 마. 프렌치파이는 먹는 거 할 때 나 없잖아요? 존나 쉽게 끝납니다. 당신 틀이라서 다 똑같이 고를 거 아니에요? 야 나랑 형이랑 달라. 나 30대야. 이 사람 나이 존나 손 넘었어. 이제 영주형 찬우형 쪽이야. 아 사니까 그럼 그쪽은 아니야. 40대잖아 거기는. 다 40대긴 하는데 너무 늙었어 마인드가. 나이만 그 정도면 어때? 어떻게 네. 마인드가 썩어빠졌는데. 형도 과자 안 먹고 홍시만 먹는데. 곶감. 곶감이야. 맛있긴 한데. 아니면 샘배. 샘배. 아 샘배가 좋죠. 나는 이거는 전 제크로 나 저도 제크라고 봐요. 네. 제크가 사실 리치를 약간 따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리치가 여러 가지 변주가 있습니다. 치즈가 들어가 있는 뽀또 같은 그다음에 땅콩 크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뽀또도 있고 뽀또도 없구나. 뽀또 레몬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제크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뿌려진 소금이 뿌려져. 아, 짭짤하죠. 네. 이거는 마가레트 쪽이 엄마 손파이도 좋은데 마가레트가 나도 마가레트.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 나 엄마 손으로 갈래. 아, 그래. 나는 엄마 손으로 갈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자. 현장 중계를 갔습니다. 과자들이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배가 고프고 도시락은 차차게 식었습니다. 물론 형은 찬 도시락도 좋아하지만 존나 우거우거 먹잖아. 자, 둘 중에 뭘 선택할 건가요? 엄마 손 파이죠. 엄마 손 파이는 맛있지만 마가레트는 허기까지 달래줄 수 있습니다. 마가레트 가겠습니다. 그럼요. 네, 마가레트죠. 네. 현장 중계 아주 자주 깔리는 과자들입니다. 아, 이거 진짜 고민이다. 이거 큰일 났다. 나는 박스에 들은 과자와 봉지에 들은 과자를 좀 다르게 봐요. 아 달라요. 네 다르게 보는데 박스에 있는 과자 중에 거의 로센이 아주 탑티어죠. 탑티어고 꼴값에도 봉지에 들은 과자 중에 단쪽에서는 탑티어야. 저 그래도 그래도 꿀꽈배 가겠습니다. 나도 롯데센터 굉장히 좋았는데 꿀꽈배기는 진짜 갑이거든요. 아니 여기 왜 쌀로별 같은 건 없나요? 아 쌀로별. 쌀로별 사또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크라운산도 이런 것들이 다 존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존나 버터와플 다 옛날 과자만 존나 얘기하네. 맛동산도 없어. 맛동산 그런 것들이 지금 맛동산 비웃냐? 나 좋아해 맛동산. 야 동산에 묻히고 싶냐? 아가서 네. 무너져! 아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지금 128강이라 네. 근데 우리가 128강을 할 수 없잖아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꿀꽈배기죠. 나도 꿀꽈배기 네. 롯데센터가 참 좋은 과자입니다만 네. 이게 네. 대진이 좀 아쉽다. 네. 바다 코코넛 아시죠? 아 바다 코코넛 쎕니다. 이거는 바다 코코넛 쎄요. 바코가 바코 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과자를 먹는다는 것은 어쨌든 좀 간식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간식이죠. 편리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 외화스는 먹기 좀 불편하게 많이 좀 떨어지고 가루가 많이 부서지고 근데 저건 아주 고급진 자리에서 맛도 누가 옆에 치워줄 때 네. 맛도 없고 맛도 없다니요. 빠세! 이거 자키자키죠. 어렵지 않습니다. 고래밥이죠. 고래밥이야. 고래밥이요. 롤러폴리 맛있어. 고래밥도 솔직히 우승국. 근데 고래밥 존나 맛있어. 그럼요. 고래밥도 최강 수준이야. 그 뭐냐 박스에 들어있고 그 안에 봉지로 다시 재포장돼 있잖아. 그거 진짜 두 개 세 개 먹다 보면 순삭입니다. 진짜로. 양념이 아니 또 양념 막 붙거든요. 그 양념 빨아먹는 맛도 있거든요. 막사니까 칸초랑 뭐 시리얼이랑 뭐 이런 게도 홈런볼 이런 것도 너무 없다. 고래밥이죠.
과자로 과자 월드컵을 하면 고래밥이 맞아요. 그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정합니다. 고래밥은 이기기 힘들죠. 네. 자키자키죠. 꿀까베기. 꿀까베기죠. 자키자키. 너 지금 자키자키 300원에 너무 매몰돼 있어. 그래. 감동해.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300원 없니? 아니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제 취향인데 제가 단 과자보단 짠 과자를 좋아해서 그래요. 아 나도 짠 과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자키자키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옛날부터 먹었던 과자예요. 근데 좀 자키자키가 나는 좀 더 양념이 좀 더 과하게 더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좀 어설퍼요. 내가 형이 좋아하는 과자를 알아요. 썬칩 이런 거 좋아하거든. 썬칩 존나 맛. 썬칩도 사실 양념이 바짝 크잖아. 예. 와, 나 썬칩 나왔으면 우승이야. 그냥 썬칩이. 난 개인적으로 썬칩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나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럼 앞으로 썬칩 먹을 때마다 당신은 그 말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나라고 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시청자분들. 예. 꿀까베기 아시죠? 꿀까. 네 꿀까베기죠. 예. 네. 제크입니다. 저는 이 옛날 과자가 이게 다 빙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자키자키도. 그러네. 전 베이컨도 아쉬워요. 왜냐하면 양념이 좀 삼삼해 은근히. 그래. 은근히 베이컨칩이 진짜 맛있긴 한데. 아 근데 나는 좋은데 이거 양념으로 따지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나도 제크 인정합니다. 제크로. 제크가 네. 진짜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제크를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왜냐면 올라올 거니까 제크 처음 나왔을 때 제크 달고 살았었어요. 제크 진짜 인정이야. 예, 네, 너무 맛있어. 제크의 특유의 식감이 있어. 그래. 뭔가 있어. 특유의 식감. 시작하면서 그래. 안에 꽉 차진 않았지만 그래. 안에 약간 공기 같은 게 약간 빈 듯한 느낌. 그래서 제크를 이렇게 딱 깨물잖아요. 그럼 이게 반듯하게 안 끊어집니다. 아, 맞아. 이게 바사삭 이렇게 하면서 지그재그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되기 때문에 자갈치죠. 자갈치 못 이깁니다. 에이. 자갈치가 에이. 이것도 사실 우승급이거든요. 진짜 솔직히 이거 맥주랑 먹으면 개꿀. 아 그럼요. 엄청난 에이. 자갈치 진짜 맛있어요. 식감도. 근데 바다 코코넛 여기서 떨어지기 좀 아쉽긴 하다. 아쉽긴 하다. 이게 대진이 나쁜 거야. 자갈치. 와! 야 이거는 안 되는데? 우와! 이게 결승에서 만났어야 됐어. 이거는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해물과자의 끝판왕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봉지과자류의 이제 끝판왕들이고 존나 나 지금 이상형 월드컵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순간인데 나는 지금? 솔직히 지금 정해졌어요. 저도 정해졌어요. 네. 잠깐만 우리 하나 둘셋 동시에 말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영향 주지 말고. 네. 잠깐만 저 10초만 주세요. 네. 1 좋됐다 씨. 2 3 4 저는 형이 올바른 선택을 5,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 7 8 9 10 하 씨. 하나 둘셋 자갈치. 역시 올바른 선택을 하셨군. 자갈치는 나는 뭐가 싫으냐면 맛있어요. 정말 최고의 과자지. 근데 약간 많이 먹다 보면 그 밀가루만 나는 게 고래밥은 그게 없어. 그래서 깨끗해 좀. 저는 왜 자갈치냐? 이 근본을 좀 따져봤습니다. 자갈치 날 때부터 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저 봉지였고. 근데 고래밥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번 꼰 겁니다. 야, 근데 우리가 고래밥은 박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이거 왕 고래밥이에요. 저 이름 써 있잖아요. 왕 고래밥. 난 사실 이거 못 먹어봤어. 네, 그러니까 이거 왕 고래밥이에요.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서 그렇게 고래밥은 사실 이게 박스에 들어야 돼. 그리고 쏟아서 이렇게 먹으면 하나씩 먹는 사람 없죠. 고래밥. 그렇지. 그 고래밥 몇 가지 먹어야 되잖아. 근데 저거는 사실 왕창 먹기 힘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지널이라고 할 순 없어. 그런 거라면 나도 자갈치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네. 싶은데 고래밥으로 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했잖아 자갈치로! 아 근데 왜 고래밥이에요 갑자기? 솔직히 둘 다 못 고르겠는데 네. 어느 지점에서는 고래밥이 더 나은 거 그래 고래밥이 나은 근데 아니 봐봐 근본을 따져봐야 그 얘기했던 부분은 내가 또 인정을 하기 네. 때문에 난 저게 만약에 그냥 고래밥이었죠? 그럼 고래밥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느 게 올라가도 상관없었습니다. 네. 네. 자갈치로? 네. 올바르게 다 눌러졌네요. 야 이것도 이거는 완전 장르가 다른 과자예요. 이거는 이른바 그 크래커. 그렇죠. 그러니까 딱 가볍게 그렇지. 이렇게 쭉쭉 먹기 좋은 거고 꿀꺽배기는 네. 이건 제크로 하겠습니다. 둘 다 좋은데 제크가 더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력이 있을 것 같아요. 꿀꺽배기 그 달달함 놓칠 수 없죠. 놓칠 수 없지. 밥 먹고 난 다음에 사실 짠 과자나 어떤 이런 거 먹었을 때 너무 배부른데 그러나 꿀꺽배기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달달하니까. 그건 맞아. 그래. 맛동산도 약간 그런 거고. 그렇죠. 어떤 동공이 존나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자 이 형 눈이 이상해. 주전부리는 사실 그럴 때 있거든요. 약간 좀 달달한 거 땡기고 좀 지친다 할 때 꿀꽈배기는 좀 당도 보충할 수 있는 과자란 말이야. 꿀꽈배로 가겠습니다. 그래. 너는? 저는 사실 제크예요.
단과자보다는 내가 이쪽을 좀 더 좋아해가지고. 단과자로 그래도 초코 쪽 뺀다면 이게 진짜 완전히 1등인데. 아, 꿀과로 가겠습니다. 네, 꿀과. 왜냐하면 그건 있어요. 제가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아, 여기서 결정이 나네요. 예. 네. 편의점에 갔을 때, 아, 과자 좀 살까? 맥주도 한잔 할 겸? 했는데, 제크를 안 산 적은 있거든요. 그래! 근데 꿀꽈배기는 한 번도 거의 10번 가면 9번 샀던 거 같아요. 무조건 한 번은 들어가야 돼. 그건 왜 그러냐면 제크는 사실 맥주랑 먹기 좋은 거잖아. 무슨 소리야! 완전 맥주 안주야. 맥주. 아, 진짜! 아, 짱바냐. 일반적인 신경 가진 사람만 방송합시다. 맥주 안주. 제크가 맥주 안주 얼마나 깔끔한데. 그럼요. 솔직히. 여기에다 뭘 올려 먹어도 돼. 또 맥주 못 먹어요? 얘는 과자도 먹을 줄 모르고 음식도 먹을 줄 모르고 술도 먹을 줄 모르고. 뭐 먹고 살았냐? 전주 어떻게 된 거야? 80년생들이랑 같이 못 지내겠네요. 야, 난 30대야. 저긴 40대고. 너 계속 심하구나. 30, 40대를 아우르는 제크. 내가 그래서 아, 일부러. 아, 꿀가대기. 네. 봐봐. 넌 잠시도 모르게 30대를 아우르는 제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맞아요. 형의 내재된 여기에는 제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네. 꿀가대기를 빼놓지 않고 샀던 나의 과거. 무조건. 꿀가대기로 가야 돼. 네, 한 번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과자를 사도 꿀꽈배기 하나는 들어가줘야 이게 어떤 그 이게 맞아 구색이. 어차피 뭐가 올라가든 간에 어우자입니다. 어차피 우승은 자갈치예요. 모르지. 자갈치 이거 무조건 자갈치죠. 이게 짭짤한 맛과 단맛 끝판왕들이야 사실상. 두거든? 사실 자갈치는 끝판왕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끝판왕? 포카칩이 끝판왕이죠. 근데 포카칩 솔직히 양이 너무 창렬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포카칩을 찾겠습니까? 아, 맛은 있죠. 그렇지. 돈이 아깝죠. 난 돈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그래서 포카칩 무조건 큰 거 삽니다. 아, 큰 거 사야지. 네. 네. 조금 작고만 아니면 거기서 사실 약간 다른 맛을 내고 싶을 때 스윙칩도 먹거든요. 스윙칩 괜찮죠. 저는 그냥 철저하게 제 개인 스타일입니다. 단 과자보다 저는 짠 과자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자갈치로. 진짜 이거 둘 다 놓칠 수 없는데. 농심 간의 대결이네. 나는 이거 두 개 다 그냥 한 번에 클리어 할 수 있어. 앉은 자리에서. 왜냐면 이거 살 때 자갈치 사줘. 그럼 꿀꽈배기 사줘야 돼. 아, 단짠. 그렇지. 근데 난 그게 있습니다. 꿀꽈배기에 대안이 있나요? 있죠. 뭐가 있어요? 사실 뭐 맛동산 꿀꽈배기에 대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 식감과 이런 달달함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게 조청유과야. 아, 나 그거는 너무 달라요. 진해서 싫어. 그런데 자갈치에 대안은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 이런 종류의 과자들. 아. 새우깡 내지는 고래밥 약간 뭐 해물과자 물론 그중에 자갈치가 1등은 맞습니다만 대안이 없는 건 꿀꽈배기다. 저 결정했습니다. 꿀꽈배기겠죠. 맞습니다. 저도 꿀꽈배기입니다. 꿀꽈배기야. 그럼 꿀꽈배기로 가시죠. 우승은 꿀꽈배기다. 제일 궁금한 거 누가 1등인지 궁금. 자, 랭킹. 여긴 128강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아, 10초. 야, 프링글스가 최고임 이런 분들 홈런버 닝. 근데 홈런볼하고서 프링글스가 최고임이라고 써놨어. 허니버터칩이 최고라. 에이, 이런 말도 안 되지. 아, 이거 허니버터칩 바이럴이네. 네. 랭킹. 아이. 내가 말했죠. 말했잖아. 아니, 말도 안 돼. 왜 프링글스가 1등이야. 말도 안 돼. 이게 1등이면 내가 포카칩 1등 했으면 무조건 갑입니다. 이거. 허니버터칩은 왜 사? 뭐야. 진짜 별로 맛없어. 아, 그럼. 왠 줄 알아요? 본인들이 틀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썬칩 인정합니다. 화이트함이 올라왔어. 에이. 빈츠 난 인정할게요. 빈츠는 맛있어요. 썬칩 여기서 인정할 거? 나 인정 못함. 안 돼. 홈런볼? 인정. 2등까지는 아니야. 나 홈런볼도 좀 별로고. 네. 허니버터칩 인정 못함. 포카칩은 갑이고. 오레오 인정. 빈츠 인정. 썬칩 인정. 스윙칩 좋아. 나 화이트함이 별로야. 초코아임이 들어가야지. 난 칠촉도 별로예요. 난 칠촉은 좋아. 난 칠촉 별로야. 난 촉촉한 칠촉은 중에 최고야. 1등이야. 아, 난 별로야. 오감자가 11이네. 그래, 예. 네. 눈을 감자는 뭐야? 눈을 감자 그게 얇게 나온 거 있어요. 쿠쿠다스. 쿠쿠다스는 맛있지. 커피랑 먹기 좋고. 콘칩도 쫄고. 근데 왜 자갈치가 없어? 그러네. 아니면 그 자갈치가 없어. 자갈치가 안 들어가 있는. 아니야. 아니야. 다 나오는 거야. 아, 그런가? 자갈치가 꿀꽈배기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신 분들 중에 자갈치를 아예 삼겹치에 올려놓지도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처럼 어떤 과자가 없었던 것처럼.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자갈치가 그러긴 너무 낫다. 오징어집. 그래, 오징어집. 오징어집도 좀 인정이지. 꿀꽈배기 없어 지금. 진짜야? 나왔었어? 지나간 거겠지. 버터링 너무 낮아. 존나 틀다. 벌집 피자 진짜. 야, 벌집 피자 최고의 과자 중에 하나예요. 뭐하냐. 여러분 도대체 뭘 드시고 계신 겁니까 아, 지금? 이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입맛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혓바닥. 야, 그러니까 꿀꽈배기가. 에이. 여러분들 혀가 얘기하는 소리를 좀 들으세요. 살롬을 왜 여기 있어? 크라운산도랑.
뭘 막 장난치냐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누가 만든 거야? 말도 안 되냐 이거 도대체 존나 한숨 나오네요. 사또밥! 사브레는 왜 여기 있어? 야 사브레는 와, 야 뽀또도 여기 있는 게 말이 되니? 와 그래 내가 뽀또는 인정하는데 야 사브레 개맛있어. 사또밥은 이거 진짜 이거 레어 난 사또밥은 사실 거의 1등이라고 레어템이야. 네. 진짜 존나 틀이다. 땅샌 여기 왜 야 땅콩 샌드 이거 쿠키 롯데 샌드 이거 안 먹어봤구만. 야 참크래커도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인디언 밥 아이비 와 이거 너무 안 돼 지금. 쌀건빵 저기 왜 있죠? 이거 더 뒤로 구, 미루세요. 군용은 저 뒤로. 아니 로스앤하고 땅샌 아 사람들이 샌드를 몰라. 아 근데 형들이 너무 취향이 옛날 취향이에요. 아니야 뭐 여기는 인정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다 그냥 그렇고. 그래 카라멜콘 땅콩이 저 치즈샌드 왜 꼴등이야? 치즈샌드랑 보세요. 야 자키자키 너 봐봐. 야 리치와 제크가 비슷한 류예요. 같은 과자야. 야, 제크 존나 그래. 야 이거 내가 안 드셔보셨나? 플랭글스가 왜 1등이야? 여러분 그 뭐 틀 뭐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 본인들의 혓바닥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돼. 나 이거 인정 못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애플 뭐? 애플 파이? 뭐죠? 애플 쿠키요. 그래, 애플 쿠키. 그걸 올리고 프랭글스를 떨어뜨린 게 말이 됩니까? 아 근데 이거 존나 과할못입니다. 아, 진짜 프랭글스는 제가 봤을 때 감자칩에 대한 어떤 그 이 그런 그게 없어요. 자 포카칩. 저는 진짜 너무 개탄스럽고 우리나라 편의점 미래가 많이 어둡습니다. 네. 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네. 프링글스는 세계 어디를 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유명하고 맛있게. 그럼 세계 어디를 가세요?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이집트로 갔다 왔죠. 굉장히 좀 실망스럽네요. 이집트에도 프링글스는 있습니다. 덕현이는 이집트 갔다 왔을 때 이집트였던 그런 그 경험보다는 한국에 와서 2주 자가격리가 더 좋기 때문에 아, 굉장히 빨리 배를 나가고 싶다. 네. 네. 이런 얘기를 좀 어떻게든 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또 네. 자가격리 되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월급 루팡이죠. 네. 네. 그때 왜 월급 줬어요? 네. 네. 2주 급. 이번 달 거 뺍시다. 아 지금 와서 날도 적은데. 아 예예예. 예, 예. 네. 2월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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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31일로 늘어나면 돈 더 줍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네.